형님이 저쪽으로 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. 형님이 줄 잡으세요. 아유, 우리 보리님. 저 보고 잡고 있어요. 네네. 얘는 관심이 없네. 더 내려오니까 전혀 네. 쟤한테 관심이 없네. 쟤는 관심이 많던데. 우리 형님이 이쪽 텐트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줘 보시겠어요? 같이. 같이. 텐트 쪽으로. 같이. 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죠, 얘가? 원래 그래요? 네, 원래 좀 땡김이 있어요. 그죠? 저 친구는 역시나 지금 막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은 안 하네요. 전혀 안 해, 전혀 안 해. 네, 좋아요, 좋아요. 근데 이 친구는 오로지 지금 보리한테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. 형님이 아까 제가 있었던 자리까지 가주세요. 와, 계속 보리만 계속 쳐다보네. 지금 어때요? 얘는 아무 관계 없어요. 보통 요 정도 느낌이에요? 아, 쟤도 같이 먼저 들어오는 같이 들어오는데 들어온다라는 건 뭐예요? 같이 싸우려고. 싸우려고. 네. 아예 안 쳐다보셨죠? 그러니까. 저도 이게 좀 엉상했을 때 얘가 난리 쳤는데. 피하고 싶어하네. 그럼 혹시 지금까지 네. 제가 싸우려고 할 때 네. 자비가 있었어요? 예. 네. 옆에? 예. 네. 그게 문제네요. 형님, 지금까지는 항상 자비가 같이 내려왔대요. 그랬을 아... 때 제가 같이 얘처럼 짖었대요. 근데 자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쟤는 네. 얘랑 싸우신 마음이 없어요. 아... 지키려고 했었을 가능성이 커요. 내려가. 어휴, 착해. 꼬리 착해. 야, 너무 잘한다, 너네. 네, 보리요. 이 친구 좀 볼게요. 어, 선생님, 눈 좀 보자. 눈 좀 보자. 눈 좀 보자.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. 잭은, 야, 여기 내 집인데 넌 누구니? 보리는 난 가족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것뿐 너랑 싸우고 싶은 건 아니야.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엿보여서 이거를 그냥 친하게 착하게 잘만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. 야, 쳐다봐. 야, 방송 해야 될 거냐? 관심이 없는 건지 무서워서 그런지. 방송을 왜 안 해? 날로 먹으려고 그래. 야, 저를 좀 쳐다봐. 야, 이 정도면 일부러 안 야, 보는 거 아닌가? 저 시커먼 거, 저 개를 보라고. 싫은가 봐. 저 개를 보라고. 저 개를 보라고, 저 개. 자, 이번에는 형님 제가 먼저 갈 거예요. 저는 왼쪽 현, 형님은 오른쪽 현에서 올게요. 오케이. 같이 천천히 걸을게요. 네. 제가 먼저 갈게요. 가만히 있어봐. 이 정도, 오케이. 그 정도에서 있어주세요. 지금 꼬리 움직임. 가만히 계세요. 가만히 계세요. 엄청 불안해 보여. 야, 불안해하지 마. 엄청 불안해 보여, 보리가. 나. 앉아, 세트. 예. 예. 이제 사이좋게 지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. 마음의 문을 열고. 무서운 아저씨 그, 있어서 괜찮아. 야, 그래 막 함부로 치고 나가는 거 아니야. 삼보. 주유소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훨씬 더 이 친구들은 괜찮아질 가능성이 커요. 아, 그래 자기 그 구역에서 이제 멀어지니까 아, 서로 이제 어? 내 공동 구역이 아닌데? 어? 하면서 이제 서서히
그 마음의 문을 조금씩 얘도 이제 앞서 나가네. 그러네. 많은 개들이 그래요. 보통 자기 집에서 훨씬 더 살았고요.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. 집을 떠나면은 그 공격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주유소로부터 최대한 멀리 가려고 노력을 했고요. 멀리 간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보려고 좀 한 거예요. 좋아요. 이번에는 형님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. 오케이. 전 여기서 잡고 있을 거고요. 오케이. 근데 형님이 줄을 꽉 잡고 강아지를 이쪽으로 형님이 오케이. 중간에 개를 왼쪽에다 두고 걷는 거예요. 오케이. 오케이. 아, 교차하는구나. 우리 용기네. 네. 네. 아직 귀가 살아있어요.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. 네, 꽉 잡고 있는 거예요. 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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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넵. 아! 넵. 얘 빨리 통과하려고. 얘 빨리 가. 쟤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. 너 진짜 무서운가 봐. 브레이크가 잡히는지만 보는 거, 이건 교육은 아니에요. 앞으로 교육이 어느 정도의 압박을 줬을 때 이 친구의 성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. 우선 나쁘지 않아요. 들어갈게요. 형님 그 상태로 쭉 가시면 돼요. 네. 이번에는 보호자님께서 이쪽으로 저 밑에 토끼굴 있잖아요. 이 밑으로 들어가서 올라가기 전 저 길까지만 가보세요. 쭉 걸어가시면 돼요. 아예 등을 돌려. 아예 외면해. 아예 외면해. 응. 쭉 가세요. 무서워? 네, 괜찮아요. 예! 아! 좋아요. 그래서 조금 더 가서, 더 가서 그 정도에서 앉아. 예! 아! 쟤하고 저 위에 있는 그 보리. 보리하고는 이제 앞으로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장담은 못하겠어요. 네. 이게 왜냐면 셰퍼드들이 정말 자기 영토를 지키고 내가 좋아하는 보호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 친구가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아까도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충분히 멈춰졌거든요. 그리고 낯선 사람이 제가 줄을 이렇게 당기는데도 또 잘 따라가고 그렇게 반항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없었어요. 괜찮은 개예요. 근데 분명히 셰퍼드는 자기보다 훨씬 더 리더스럽고 자기보다 조금 더 이 집을 잘 지킬 사람,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키워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면 보호자님 내가 지킬게요 라고 해요. 그게 딱 저 모습이에요. 그리고 저 친구 보셨지만 원래 같았으면 같이 짖는다면서요. 자비를 같이 데리고 나오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. 자비가 없으니까 완전 싸우기 싫어가지고, 그죠? 맞아. 피하더라고. 응. 억지로 잭을 안 쳐다보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, 계속 그냥 외면하더라고. 맨날 같이 나온 거예요? 항상 저희가 뭐 평행 산책을 해도 자비는 항상 그 뒤를 따라오고. 아, 네. 지키려고 했었을 가능성이 커요.